당내 이재명 불출마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동의를 좀 하실까요? 어떠실까요? 네, 저도 불출마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또 민생이 실종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또 이제 저쪽에서는 이제 뭐 보복, 우리는 이거를 방어하기에 바쁠 것 같은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기 때문에. 친문계 홍영표 의원이 전해철 의원에 이어 오는 8월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을 지는 거고 또 그것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뭐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정말 새로운 어떤 도전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일부 의원에 대한 불출마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며 당의 혁신과 통합을 위한 진정성으로 이해한다며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일각에서 이재명, 전해철, 홍영표 의원의 동반 불출마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 대해 가장 먼저 답변한 겁니다. 공교롭게도 민주당 재선 의원 48명 중 34명이 연이은 선거 패배 책임자의 불출마를 압박한 지 1시간 만에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대선 지선 패배에 보다 더 책임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민주당에서 소속 의원들이 잇따라 토론회를 열고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모두 졌던 그 이유를 따졌습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이재명 의원이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당대표 선거에 나가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최대 규모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 토론회에선 이재명 의원의 책임론이 전면에 나왔습니다. 이 의원이 대선에서 거푸패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다양한 미래 주자들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4년 동안 한나라당의 총재로서 제왕적 총재로 군림하다가 노무현 후보한테 한 방에 패배해서 정계를 은퇴하는 상황을. 민주당 재선 의원 모임에선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가 공개적인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친문계 의원들은 사실상 불출마를 촉구했지만 본인을 위해서도 그 당을 위해서도 안 나오는 게 맞다. 이재명 다시다. 대통령 선거 최소표차 패배와 6.1 지방선거 참패와 그에 대한 책임론으로 민주진보 진영 대표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내용이 장기화하고 있다. 내용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론은 단지 명분에 불과하고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의 견제가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 아무리 당권 경쟁이 치열하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패배 이유에 대해 숙고하지도 않고 이재명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활용하면서 민주당의 장래를 더더욱 어둡게 만들어가고 있다. 열린공감TV는 내용 속에서도 민주진보진영과 더불어민주당의 진실된 혁신을 기대하며 특별기획 민주당은 왜 패배했는가를 시리즈로 연속 방송 중에 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 성실한 학생의 특징은 타고난 재능이나 환경 등도 있지만 시험이 끝나면 오답노트를 정리하고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실수했고 부족했는지를 복기하고 실수를 줄이려고 노력한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 제8회 지방선거에서의 참패는 2010년 이후 연속해 지방선거를 석권하고 총선과 대선 그리고 당시 총선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던 민주당으로서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2010년 이후 선거에서 민주당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민주당이 유능해서 일어난 일이 아님을 자각해야 한다.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시민사회와 잘 소통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서민들을 위한 혁신적인 활동의 결과물로 지난 10여 년의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압도한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보수를 참칭하는 기득권 수구정당의 부패와 무능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광우병 사태와 촛불시위, 4대강 사업과 같은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국정운영의 결과물로 2010년 이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의미 있는 성적표를 거둘 수 있었다.
하지만 인구 최대 밀집 지역인 서울과 경기의 경우는 오세훈, 남경필 등 한나라당 후보들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였고 서울시의 경우 오세훈의 무상급식 반대 투표라는 무리수가 아니었다면 박원순 시장의 당선은 어려웠을 것이다. 당시 박원순 시장은 오세훈의 사퇴로 급작스럽게 치러진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아닌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는데 민주당이라는 브랜드로 서울시에서 시장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작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당선되기는 하였지만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야만 했다. 경기도 또한 2018년 이재명 성남시장이 도지사 선거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희대의 사건이 있었기에 민주당 후보가 경기도 지사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 시각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앞서 2021년 4월 7일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 이때 나란히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힘 박경준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됐다. 이들의 보궐선거에서의 승리는 이들의 유능함보다는 당시 선거가 전임 민주당 출신 시장의 문제 때문에 치러졌기 때문이다. 즉 보궐선거에서의 선거 승패의 결정적 원인은 인물의 참신함보다는 누가 더 실수하지 않았느냐에서 판가름이 난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 결과는 반사이익의 산물일 뿐이고 이른바 국정운영의 발목잡기라는 말처럼 남이 못 되어야 내가 선택될 수 있다는 이론이 정립되어 있다. 이른바 정치 컨설턴트들은 실수를 줄여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을 되풀이하곤 하는데 잘한 일을 앞세우기보다는 잘못한 일을 줄이는 게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를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투영한다면 민주당의 패배는 이재명 개인의 능력이나 이재명 의원의 보궐선거 출마에서 찾는 것은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는 것이고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권 도전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참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경기도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31개 시군 기초단체 31곳 중 22곳을 내어주고도 도지사로 김동연 후보가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의 선거 결과도 인물보다는 집권기간 얼마나 시도지사, 시장 군수들이 자신의 권한을 활용해 그 역할을 잘했느냐로 요약될 수 있다. 즉, 집권 세력이 실수하지 않고 시민들의 민원을 잘 정책으로 승화시켜 왔다면 불리한 선거 지형에서도 지방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해당 사진은 서울시 성동구 민주당 소속 정원호 구청장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일이라고 한다. 요즘 같은 폭염의 날씨에 구민들을 위해 무료로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비치한 것이다. 이런 일로 그는 성동구에서 일 잘하는 구청장으로 칭찬이 구민들 사이에서 자자하다. 그는 지난 2014년 제37대 성동구청장에 이어 2018년 제38대 성동구청장, 그리고 이번 2022년 제39대 성동구청장에 내리 3선을 하게 되었다. 또한 성남시장 시절 탄천의 비피해 상황을 보러 직접 현장을 방문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어린 초등학생들의 말까지 귀담아 듣는 그런 자세를 시민들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성남시장을 거쳐 경기지사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민주당이 대한민국이라는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한 것은 문정부와 각 지방정부에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열린공감TV는 앞선 세 차례의 방송에서 서울에서의 부동산 민심 이반, 농장에서의 무능과 무책임이 농촌지역의 선거 패배로 이어졌고 모피아의 통제 실패와 자영업자들의 좌절이 정권 재창출을 가로막는 결정적 원인이라 짚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여당인 민주당의 실패 요인과 책임은 어떤 것일까? 최소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부동산 문제, 농정 문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둘러싼 문제에 있어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시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패착을 잘 못 짚는 정치인들의 구태적 발언은 오히려 마녀사냥식으로 이재명 의원을 향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윤석열 이후를 대비하는 일이다. 촛불혁명과 박근혜 탄핵으로 정권을 잡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00년 정권 재창출에 원대한 꿈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지 못했다. 그들은 정권을 재창출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못했던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실책에 대해 그렇게 비판했던 민주당이 정작 정권을 잡은 후에는 질이 밀려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장 군수, 시도 및 시군의회까지 모조리 민주당이 장악했었다. 수많은 민주당 브랜드로 당선되어 활동했던 선출직 공직자 한 명 한 명이 이뤄낸 성과가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의 결과로 되돌아온 것이고 2년 뒤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로 돌아올 것이다. 이재명은 예수가 아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벌어지는 행태는 이재명 당신이 우리의 잘못까지 모두 짊어지고 죽으라는 이야기나 다름이 없다. 박지원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비책과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막중한 비상대책위원장의 자리에 앉았었다. 그러나 그녀는 연일 내부 총질에만 몰두했다. 그녀가 지선에서 이길 전략을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보여준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지방선거까지 참패로 끝난 마당에 그녀는 이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하면 민생을 잃을까 우려스럽다라는 인터뷰까지 하기에 이른다. 박 전 위원장은 검찰개혁을 반대할 때에도 민생 문제를 언급했고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 반대도 민생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그녀가 민생 문제를 위해 어떤 민생을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 대안과 대책을 내놓은 적이 있었던가? 말뿐인 말은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지 못한 채 허공에서 흩뿌려진다. 어쩌면 그녀의 이재명 불출마 의지는 그녀를 정치에 입문하게 만든 그녀 아버지의 친구 이광재 전 의원의 의지는 아닐까?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끝내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다. 현재 거제 조선 하청 노동자가 철 구조물에 스스로 갇혀 파업 농성을 하고 있다. 그들은 이 폭염에 0.3평 철장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이대로 살 수 없다고 절규하고 있다. 5년간 30% 임금 삭감 후 이제 한 달여 파업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이다.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정치인들이다. 지금 당장 민주당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처음 간 정상들과의 만남에서 왕따 취급을 받고 또 다른 나라의 수장과 독대하는 자리에서 외우지도 못한 대본을 연신 들여다보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 속에서 정작 민주당의 칼날은 내부가 아닌 외부를 향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세계 각국 정상의 부인들이 함께 찍은 공식 사진에서조차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존재하되 그림자 취급받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부인이 이 나라를 쥐락펴락할 때까지 민주당은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자신의 논문조차 카피했던 그녀가 유명 패션 잡지를 카피하는 패션 놀이에 놀아나는 언론들은 창피는 국민의 목심을 일깨워줘야 하지 않을까. 리서치뷰가 지난 6월 28일에서 30일에 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 5월 대비 긍정률은 8% 급락했고 부정률은 11% 급등하면서 취임 50여일 만에 첫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윤석열의 몰락은 순식간에 올 것이다. 민주당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또다시 실패하지 않는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2년 남았다.